시간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면역력이 약하다 이렇게 이제 대충 얘기를 했어요. 암에 걸리는 근본적 이유는 면역력이 약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약하다는 말을 좀 더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말과 이제 면역력이 약하다라는 말을 잘 이렇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면역력과 면역 세포와 암 세포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은 면역력이 강해지면 암세포는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는 강해진다. 이제 그거는 사실은 대충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자, 그래서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에는 정상 세포의 정상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된다는 것을 몰랐어. 암이 왜 생기는 줄을 도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 자체를 이해를 못했으니까.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기로, 이 자식들은 죽여버리면 되겠다. 그렇죠? 암세포라는 놈.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생기면, 암덩어리가 생기면, 제거하고, 수술로 제거해버리고, 방사선으로 태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항암약을 써가지고, 다 세포들을 죽여버리면 되겠지, 뭐. 이랬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걸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맨 첫 번째 이 암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 의학계는 죽이면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왜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무엇 때문에 비정상적인 암세포 유전자로 변질됐냐. 이건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뉴 스타트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뭐 암에 걸리면, 생활 습관을, 건강한 생활 습관, 특히 내면적 환경을 다시, 변화시켜서, 그래서 그 뜻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암세포만 죽이는 약만 있으면 돼. 그런 그때를 제1세대 죽이기만 하면 된다. 제1세대 항암제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죽여봐도, 그렇죠.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자꾸 재발을 해. 그래서, 그리고 이 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도 본래는 누구의 세포였어요? 본래는 나의 정상세포였어. 그래서 암세포를 죽인다는 말은 내 자신의 세포를 죽이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 그래서 항암제를 주면 내 자신의 세포도 당연히 죽어.
제일 중요한 세포가 죽는 것은 그 암세포와 싸워야 될, 암세포를 죽여주는 이 T세포를 항암제가 막 죽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다시피 항암치료를 병원에서 받으면 병원에서는 피 뽑기 바빠요. 왜? 백혈구, 면역세포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수치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 1세대 항암제를 우리 의사들이 사용을 하면서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정상세포도 너무 많이 죽는다. 는 걸 의사들도 잘 알았어요. 그러나 뭐 다른 방법이 있어 없어? 없죠. 하여튼 죽여야 되니까 암세포. 그래서 정상세포를 죽이는 한이서도 이거 암세포를 죽여야 된다. 근데 이래 가지고 항암치료를 해보니까 참 제일 고약한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 한 덩어리 한 개 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다 또 각각 뭐예요? 각각 다르다는 거. 이 때문에 그 악바리들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이 악바리들은 살아남아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그 간암에 걸렸을 때 그 색전술 한다는 것도 그게 악바리들이 꼭 살아남기 때문에 요것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그 이제 그 본래 있던 그 위치에 있던 암세포들이 악바리들이 요거를 굶어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한다고 그 암으로 가는 혈관을 꽉 막아 버리는 그걸 이제 색전술이라고 그러죠. 꽉 막아 보니까 요것들 또 어떻게 해? 또 이민을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색전술도 별로 이용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세대 항암제 가지고는 도저히 암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결국 1세대 항암제로 치료를 해보면 이제 첫 번째 치료를 탁 하면 누구만 죽어? 순대기들만 죽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80%를 차지하던 순대기들만 죽어버리고 20%가 남는 거야. 그럼 그것들은 어떤 놈들이라고? 악바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남아서 그 악바리들은 첫 번째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 악바리들은 요것들은 살아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살아남았는데 보니까 T세포들이 어떻게 됐어? 항암 치료 때문에 완전히 T세포들이 망가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악바리들이 어떻게 해? 우리 세상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악바리들이 쫙 불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뭐야? 한 6개월? 뭐 한 1년도 안 돼 가지고 암 자체는 자꾸 콕 줄었다가 20%로 줄었다고, 이게 또 30%, 40%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은 항암제를 또 줘. 주면 어떻게 될까? 악바리들이니까 잘 안 죽어요, 그때부터는. 왜? 이미 한번 경험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바리들이 역전의 용사가 돼 있는 거예요.
때 그러려면 약을 더 많이 대량으로 투여해야 돼. 그러니까 T세포도 더 죽어. 이게 악순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악바리들도 대량으로 약을 투여하니까 죽는 악바리도 있는데, 그런데 그 악바리들 중에 또 악바리들은 안 죽어. 끝까지 살아남는 놈들이 있어. 그 이 악바리들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악바리는 역전의 용사들이 돼서 뭐든지 들어와 봐. 내가 죽나.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또 항암제를 또 더 강하게 해야 돼. 응. 우리 의사들 알아요. 약을 항암제를 쓰면, 어떻게, 무슨 힘이 생긴다고? 그거를 내성이 생긴다. 내성이란 건 뭐냐 하면, 내성도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약이 들어오면 이런 약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암세포가 만드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또 싸우기에요. 유전자가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항생제 내성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페니실린 하면 다 죽어. 근데 이제는 페니실린쯤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 안에서 감염되는 박테리아들이 있어. 이 병원 안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들은 역전의 용사들이야. 그래서 병원 안에서 감염이 되면 이거 큰일이에요. 그러면 항생제를 아무리 강한 걸 써도 안 들어. 암세포도 그렇게 된다고요. 이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좀 해야 돼. 자, 그래서 그러면 치료를 반복할수록 치료해 갈수록 암세포들은 더 어떻게 돼? 더 역전의 용사가 되고 나중에는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조폭들이 돼버려. 무적이야. 그러면 아무리 항암제를 써도, 항암제를 쓰는 과정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암은 어떻게 더 커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부터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때는 어디로 가시라고? 응? 네? 어디로 가시라고 그래? 예? 집으로. 예, 집으로 가라 그러기도 하고. 그 집 말고 이제 치료를 포기한, 병원서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어. 예? 네? 예, 호스피스. 호스피스. 이제 호스피스로 가면 거기서는 죽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호스피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항암제 가지고는 뭐요?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병이 낫는 사람들이 가끔씩은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항암 치료를 하면 그 항암 치료를 한 사람들처럼 나을 수도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항암 치료를 해서 항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낫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항암 치료로는 면역력도 동시에 파괴시키기 때문에 암이 낫는 것은 면역력이 강해져야 진짜로 낫는 거지, 항암 치료로는 낫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항암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치료를 잘 받아서 암이 낫다는 사람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같이 앉아서 얘기를 딱 해보면 항암 치료 때문에 나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서울 시내 어느 곳에 이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뉴스타트 세미나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일주일 동안 해요. 오전 강의, 저녁 강의, 이래서 강의를 하루에 이제 두 번씩 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오전 강의 끝나면 건강식을 준비해가지고, 그게 이제 주로 안식일 교회죠.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이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상구 박사님 모셨으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강의를 들으러 오고, 저도 그 당시 주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을 안식일 교인으로 만든다는 것이 주 목적이었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그때 다른 개신교에서 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안식교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일주일 하는 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하면서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러고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이제.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로부터 나오면서 그분들한테 정말 미안해. 그래서 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식일 교인들이 참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들이 와서 그 일주일 동안 완전히 그냥 그 참가하는 참가자들에 의해 가지고 식사도 해가지고 무료로 제공하고 막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그때 어느 날 오전 강의가 거의 끝나갈 때야. 그런데 늦음하게 강의가 끝나가는데 어떤 분이 턱 들어오시더라고. 얼굴이 아주 혈색이 벌겋고 아주 좋아, 아주 건강해.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건강한데 왜 건강 세미나에 왔나 언제 들어와겠지 궁금해서 선생님은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 그것도 이렇게 늦음하게 강의가 다 끝나가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3년 전에, 예, 암이 나은 사람입니다. 그래. 아니, 무슨 암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대장암 말기였는데, 예, 완전히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 강의를 인터넷에 듣고 나은 줄로 알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를 잘 만나서 나왔다는 거야. 삼성병원에 누구누구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치료를 끝내주게 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 말을 제가 고지 들을까 안 들을까? 저는 고지 안 들어. 이 사람이 오해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뭐예요? 암에 걸려 가지고 생각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구나. 그래야 낫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 없이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것 없이. 병원에 항암 치료로 나왔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병원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고대학 다닐 때는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요즘은 관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관해가 뭔지 아세요? 낳았다는 얘기예요. 낳았는데 관해이지 치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치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 낫다 이 말이 관해예요. 그 말은 뭐냐면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했고 약물 치료를 다 항암제로 치료를 했더니 이제는 그 암이 몸에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해라 그러지 그건 치유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 의학에서는 상당히 그 단어 선택을 정확하게 해요. 옛날에는 완치됐다 그랬어요. 그 관해를 완치라고 불렀어. 근데 관해하고는 완치하고는 뭐예요? 다르다는 것. 관해가 됐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암에 걸린 원인은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고 이게 항암치료 방사선 수술해가지고 이제는 암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 또 다시 재발하는지는 모른다가 관해예요. 네. 그래서 자꾸 환자들은 관해를 치유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치료를 하면 제일 잘 되면 관해는 될 수 있지만 치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관해는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재발할 확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관해라는. 그럼 요즘 다 관해입니다. 그 관해는 나은 게 아니야. 그건 나중에 뭐예요? 또 한 6개월 지나면, 또 나타났어. 예. 이제 그런 게 관해예요. 그러니까, 간암에 처음에 딱 걸렸을 때, 자, 1cm짜리가 보인다. 요거 뭐예요? 색전술 딱 해버리면 안 보여, 이제. 없어졌어. 그럼 그런 걸 관해라 그래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보면 뭐예요? 또 생겼다. 그게 관해.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요. 누구누구 의사를 잘 만나서 참 이분이 치료를 잘 해줬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데 왜 뉴 스타트 세미나에 오늘 이렇게 늦은막하게 들어오실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왜 여기 들어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암에 걸리고, 인생관이 확 달라졌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게 운이 좋은지 하여튼 사업만 벌렸다, 시작했다고 하면 막 성공을 한대. 그래서, 그런데 암에 걸리기 전에, 전에는 자기가 사업이 너무 잘, 돈이 너무 잘 벌어서 사업을,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했대. 그러니까 뭐예요? 술도 많이 먹게 되고, 나 이제 또 골칫거리도 많이 생기고, 은행 들락날락하고, 이자율이 어떻고 저떻고, PF가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또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죽을 지경이더래. 내가 다시는 이런 암에 안 걸려야지.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욕심이더래. 자기는 지금 먹고 살 거 충분히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돈을 더 벌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돈 욕심이 너무 나가지고 괜히 나를 쓸데없이 내 자신을 혹사했구나를 깨달았대. 예, 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다 줘버리고, 자기는 그날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는 그렇게 욕심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살펴봤대요. 인터넷에서. 그러다가 박사님을 만났대, 인터넷에서. 그래서 자기도 오늘은 그래서 그때부터 건강식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암이 재발을 뭐요? 안 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이 플라카드를 보고 박사님 강의한 대로 사고 와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재발을 안 했으니까 결국 관해가 됐었는데, 그 관해가 된 됨과 동시에 뭘 한 거예요? 건강한 생수, 뉴스타트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관해된 것을 항암 치료 때문에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이 건강식을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이 욕심을 버리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관해가 된 상태에서 면역력이 강해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재발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발 치료를 잘 받고 나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원칙적으로는 그게 치유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되려면 나의 면역력이 암 걸리기 이전 상태로 어떻게 강화돼서 돌아갈 때 그것이 치유라는 것. 아시겠죠? 암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거 가지고 낫다 안 낫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의학계에서도 참 이 항암 치료라는 게 한심하다라는 걸 의학계에서도 인정합니다. 제1세대 항암제는 이거는 완전히 사람을 망가뜨려 놓기 때문에 사람이 병이 들어서 암에 걸려서 멀쩡한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가더니 어떻게 돼 버려? 완전히 망가진 머리도 빠지고 뭐 막 설사도 하고 막 여러분 여기 있는 인형 같이 생긴 아가씨 있죠? 와,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게 막, 뭐가 나고, 막, 참 안 됐어. 그러니까 몸 컨디션도 엉망이고, 근데 이제는, 네. 우리 오빠도 강의 잘 들어요? 남편. 남편 뉴스타트 별로 안 좋아하다가 요즘은 마누라가 확 변하니까 이야 이거 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은 환자가 이 내면의 환경 뜻이 바뀌지 않으면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 암 낫고 보면 두고 보자. 내가 가만 놔두나. 반드시 원수를 갚을 거야.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날 수 없다. 왜? 유전자 안 켜진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가 켜져야만 낫게 돼 있어. 근데 유전자가 안 켜진 상태에서도 항암약, 방사선 수술로서 암을 없앨 수는 뭐예요? 있다. 그러나 그거는 치유가 아니다. 왜? 면역력은 더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의사들의 고민이 시작된 게, 야, 이 1세대 항암제 가지고는 가망이 없다. 그리고 다른 이제 사람, 일반인들도 이거를 점점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더니 어떻게 나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나와. 그러면 사람이 건강해져야 병이 낫지. 병원에 들어갈 때 건강 상태보다 뭐예요? 퇴원할 때 건강 상태가 더 나쁘면서 어떻게 치료가 되냐 말이야. 예. 네. 그런,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뭔가 항암제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번 항암제가 나온다. 그것을 2세대 항암제. 제2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를 바로 표적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야, 이 표적 항암제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의사들은 너무 놀랐어요. 와, 효과가 너무 좋아. 예? 네, 놀라워. 그러면서 부작용은 뚝 적어졌어. 자, 표적 항암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세포들은 다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들 아닙니까?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되면 세포 표면에 어떤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표적을 붙입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막 그거를 쉬운 말 하면 자기의 문패를 갖다 붙인다며, 암세포 표면에. 예. 그러면 이 T세포들은 그 문패를 읽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패를 T세포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러면 T세포가 가서 항암제 T세포는 아니고 항암제가 그 약을 개발해 가지고 그 약이 그 암세포의 문패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딱 만들어주면, 요 항암제가 그 문패에 있는 암세포만 찾아가서 요거를 죽이는데 놀라운 효과예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제 이거 암 치료는 멋들어지게 이제 치료할 수 있다. 라고 우리들이, 의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표적 항암제가 그렇게 암세포만 찾아당기면서 문패만 찾아당기면서 암세포를 정확하게 죽여도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처음에는 막 그래서 처음에 표적 항암제 나올 때 엄청 비쌌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근처도 못 갔어. 근데 막, 1세대 항암제 가지고 해도 안 죽던 암세포들이 막 죽는 거야. 예. 네. 그래서 막, 뭐, 첫 1개월째 치료를 하면, 예를 들어 10cm 짜리 암 덩어리가 막, 이게 막 당장 그냥, 당장 막 7cm, 8cm가 줄어지고 2cm 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멋있어.
와, 이제 암은 정복하겠구나. 그래도 정복은 안 되죠. 뭐가 강화될 때까지는, 그 면역력이 강화될 때까지는.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생제도 자꾸 쓰니까, 박테리아들이 뭐가 생겼다고? 내성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 박테리아들이라도 자꾸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살방도를 찾아 안 찾아? 살방도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농약. 농약도 새로 개발돼서 나온 농약을 사서 뿌리면, 논에, 밭에 뿌리면 정말 잘 죽어, 벌레들이. 그런데 그 다음 해 뿌리면 어떻게? 잘 안 죽어. 첫 해에 한 반밖에 안 죽어. 그 다음에 3년째 뿌리면 효과가 쑥 줄어버려서 4년째 이렇게 들어가면 소용없어. 안 죽어. 이제 병충해들이. 그것도 다 병충해들이 그 농약의 화학적 구조를 감지하고 그런 화학 물질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나 병충해나 해충이나 뭐 박테리아나 할 것 없이 자기를 죽이는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을 이길 수 있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도 또 생산해. 그거를 우리 의학계에서는 암세포도 그렇게 할 줄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적항암제는 1개월째 쓰면 막 암이 거의 다 사라져가. 근데 2개월 들어가면 효과가 쑥 줄어. 3개월. 그래서 4개월, 5개월째 들어가면 효과 없어. 암세포가 내성이 생겨버렸어. 왜? 어떻게 하면 돼요? 암세포.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됐던 표적 항암제가 왜 이렇게 안 됐냐는 것을 이제 연구를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요 암세포들이 문패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암세포들도 꾀돌이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혈관이 막혀서 영양소가 안 오면 이민 갈 줄도 알고, 이 못 당해. 참, 이제 그렇게 돼서 표적항암제가 갑자기, 우와, 어떻게 이렇게 내성이 빨리 발생됐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쓰고 있지만은, 이제 표적항암제, 옛날에는 표적항암제가 처음 나왔을 때 사용하는, 야, 이거 쓰면 암이 완전히 완치되겠다. 관해가 금방 되겠다. 그렇게 해서 썼는데, 이제는 그냥, 현상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큰 기대를 걸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약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제 1세대 항암제가 나왔을 땐 이거는 몸의 모든 건강한 세포까지 다 죽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사용해봐야 안 낫는 약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인정을 했는데, 이제 표적항암제, 야, 이거를 쓰면 암은 완전히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 의학계에서 아주 대실망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고 나니까, 1세대 항암제와 2세대 항암제, 이거 가지고도 해결이 없구나.
그럴 때 이제 의학계에서 드디어 결국은 면역력이구나를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암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이때까지는 잘 죽이던 T세포가 아하 암 환자의 T세포를 연구를 해보니까 얘들은 그 옛날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T세포는 암세포를 잘 매일매일 잘 죽이던 T세포가 안 죽이네. 안 죽여. 이때까지는 못 죽인다고 생각만 했는데 왜? 약해져서. 근데 요게 이상하게 약해지기도 했지만은 죽일만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안 죽이는 거야 또. 잘 죽이든 암세포를 잘 죽이든 T세포들이.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해서 T세포들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암세포들을 일평생 동안 잘 죽이던 T세포들이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됐냐, 또는 안 죽이게 됐냐, 못 죽인다 하고 안 죽인다 하고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볼 때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하고 안 들어간다는 말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하면 안 들어가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천국 못 들어가. 그러면 그 무슨 소리야? 너는 천국 갈 들어갈 자격이 뭐예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아시겠죠? 못 들어간다는 말 하면. 천국은 안 들어가서 못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일까? 그거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팍,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이게 아이고 이 얘기는 2부에 가서 해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지금 하면 또 한 30분 걸리니까. 사실 이 얘기는 복잡할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천국 문을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어버렸어. 근데 우리는 내가 자격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라 해도 예수님이 내가 문 활짝 열었다. 다 들어와라 해도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저는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은 것을 믿지를 않는 거야. 활짝 열어놓은 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 활짝 열어놨으니 자격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또 뭐라 그래요? 저 사람도 못 들어갈 거야.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보고 뭐예요? 이상구 박사님 정도 되면 들어갈지도 몰라.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항상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생겼을 때, 아, 나 같은 이런 아주 나쁜 놈도 하나님은 사랑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시켜서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시고 나는 다시 살려서 천국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천국 문을 어떻게 활짝 열어놨구나. 와, 그게 그렇다고 진짜로? 믿겨 안 믿겨? 믿을 수가 없네. 그런데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천국은 열려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그거를 무슨 소식이라 그래? 그거를 기쁜 소식이야. 그거를 복음이라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나는 힘들 것 같아. 아, 앞으로 연보를 더 많이 해야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조건부 구원, 조건부 복음이야. 우리들은 자꾸 조건을 붙여서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예정이다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셨느니. 성경은 미래에 있을 일을 뭐요? 과거형으로 말할 만큼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주셨다고. 근데 그거를, 나는 천국 가겠나?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문 열어놔도 문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아따, 저 안에 들어간 사람들, 저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못 들어오고 민기적거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요. 어, 밀고 들어오라는 거야. 믿기만 해라는 거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문 열어놨다. 그런데 그 사람들 문 활짝 열어놔도 어떻게 안 들어가고 밖에서 내가 몰래 들어가 볼까? 자기를 위하여 열어놨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간다는 소리는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자꾸 천국 그것하면 천국 말만 나오면 뭐예요?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럴 수 안 된다. 아닙니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화끈하게 어느 순간에 와 정말로 그렇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순간이 와요. 오면 여러분이 이야 그렇게 되면 내가 사는 태도가 달라져. 그렇죠? 이야 이제 그게 보장돼 있어. 천국이 보장이 돼 있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또 발표가 난 거야. 아, 내가 100억에 당첨이 된 거야. 100억 지금 아직도 못 받았어. 그러나 보장돼 있어 안 돼 있어? 보장돼 있으면 사는 태도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예, 보장돼 있으면 어떻게? 지금 내 손에 내 은행 구좌에 100억이 안 들어와 있어도 나는 100억 부자야 아니야. 복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에 가서 사는 게 아니지.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천국이 여기 온 거야. 내 마음에 온 천국을 나는 앞으로 가게 되어 있는 사람과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보장되어 있구나 할 때는 유전자가 켜지는 거고, 갈 수 있을까? 이건 유전자 끄는 생각이야. 복음을 깨닫고 안 깨닫고는 이렇게 유전자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완전히 반대야.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병이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만큼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에 기록.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이 다 보면 다 같은 말씀이야.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 여러분, 그 맛을, 여러분, 김치도 배추 가지고 만들잖아. 배추하고 고춧가루하고 소금 있으면 되잖아. 근데 김치 맛이 달라, 안 달라? 예, 복음이란 건 그 김치 맛 다르듯이, 같은 김치인데 다 맛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 김치를, 여러 가지 김치를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이 김치 맛보니까, 야, 이거 또 끝내주는 김치네. 이거 먹어보니까, 이건 또 끝내주네. 청국장도 마찬가지. 다 같은 청국장인데. 맛이 다, 그래서 맛이 다른 것을 많이 먹어보면 내 마음에 뭐예요? 와, 확신이 생겨. 확신이. 그래서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부 세미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꾸, 이부 세미나 들어보세요. 다 같은 얘기야. 그러나 맛이 다 달라. 여기 요한복음의 이 말씀하고 누가복음 다 같은 말인데도 누가가 표현했을 때, 요한이 표현했을 때 이게 교묘하게 다르다. 그러나 그 진리는 똑같은 진리다. 참,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괜히 신나는 거지. 참, 그래서 무슨 노래가 절로 나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침 벗고 보니 많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다. 이런 기분을 느끼면 안 나을 암이 없다고 하시고. 네. 생기가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나요? 그렇죠? 이거야, 이거. 신앙이란 것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은 천국에 보내줍니다. 착하게 사세요. 이거는 훈시지 복음이 아니야. 진짜 인간이 변하는 것은 복음으로 변해.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럼 여러분 중에 이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그러면 아무 따나 살아도 천국 가겠네. 아무 따나 사는 사람은 이런 복음을 듣고, 아하, 그럼 앞으로 술 더 먹고, 바람 더 많이 피고, 그래도 뭐, 들어가게 돼 있다며! 그런 사람은 속, 깊은 속에서는 아직도 천국이 별로 별거 아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얌체라고 그러지. 천국 간다 캐사면서 왜 자꾸 바람을 피고 술 먹고 그래? 그러면 그래도 간다며. 그거는 천국이 뭔지를 뭐요? 아직도 느껴보지 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느낀 사람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뭐요? 내가 100억짜리 부자가 됐다면, 좀 가난해서 힘든 사람은 도와줘 안 도와줘? 그렇게 구두쇠가 오케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 그러면서 기뻐진다는 거죠. 자, 어떻게 자? 그래서 표적항암제는 결국은 내성 때문에 뭐요? 이제 그래서 드디어 과학자들이 T세포가 암세포, 옛날에는 암세포를 만날 때마다 T세포가 암세포를 여지없이 죽였는데, 암 환자들의 T세포를 연구를 깊이 해보면, 얘들은 안 죽이는 거야. 가만 보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힘은 있는 것 같아도, 힘이 있어도, 어떻게? 안 죽이는 거야. 그 참 이상하다. 여러분. 본래, 암세포, T세포들은, 이 세포가, 상대방 세포가, 나의 정상적인 본래 나의 세포인지 나의 세포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T세포는. 왜 구별을 할 수 있냐면 나의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세포들이 피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른 세포를 만나잖아. 만나면 일단 신분증을 검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세포는 상대방 세포들의 신분증을 검사해요. 자, 요게 이제 T세포, T셀. 요거는 요 세포는 무슨 세포? 암세포, 캔서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면 이렇게 요게 암세포 주민등록증이에요. 요게. 그래서 모든 세포들은 T세포에게 자기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돼. 그러면 이 신분증을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인지를 한다고요. 그래서 인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recognition이라는 말은 인지한다는 뜻이에요. recognition. 그래서 이것은 인지만 하는 거예요. 자, 인지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인지가 됐다고 해서 T세포가 마음대로 암세포를 죽이는 게 뭐예요? 이제 나는 암세포입니다. 그러면 T세포가 죽여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 인지만 했다고 해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암세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암세포가 이 신분증도 보여주지만 신분증 말고 여기다가 T세포에게 새로운 민원 서류를 제출해야 돼. 요게 CD28이라는 민원 창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이 B7이라는 민원을 접수를 시키면 그제서야
T세포가 어떻게 한다고?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물질을 생산해서 이 암세포 속으로 주입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민원을 청구를 하면, 이제 T세포는 어떻게 된다? Activation. Activation이라는 것은 T세포를 활성화가, T세포가 활성화가 된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야 활성화를 시켜. 그래서 T세포가 활성화되면 T세포가 마침내 암세포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참 멋지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민원은 무슨 민원이게? 여기 요 B7이라는 민원 서류는 암세포가 T세포한테 무엇을 해달라는 민원이에요? 죽여달라는 민원. 왜 암세포가 죽여달라고 할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 그냥 무조건 죽이면 될 텐데 이게 암세포가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 T세포가 죽여주는 거예요. 암세포가 죽여달라 는 그 민원을 제출하는 이유가 뭘까? 암세포가 생기고 나니까 이 사람 몸 안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판단이 있어야 돼요. 참 묘하죠. 그럼 자, 어떤 사람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가 이 민원을 제출하지 않을까? 아하. 이 사람 몸 안에서는 내가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겠다.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자꾸 자기가 자기 T세포 유전자를 끄고 있는 사람. 결국은 뭐예요? 기가 막히면서 살고 있는 사람. 네. 증오심에 불타고, 그렇죠. 분노. 네. 이러면 암세포들은 자기가 앞으로 무난하게 이 사람 몸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잖아. 왜? T세포 유전자들이 꺼져가지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약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민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도 오늘이 7일이죠. 그렇죠? 4월 7일 맞아요? 아마, 4월 4일이나 4월 5일까지는 민원을 제출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마 어제나 오늘쯤은 민원을 제출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면역력과 T세포의 관계를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런 묘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학을 암 면역학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tumor immunology라고 부르는데, 이 tumor immunology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할까? 암세포와 T세포 간의 뭐 신경전. 그래서 암세포와 T세포는 이렇게 신경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만나면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결국은 그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정말로 이 뜻을, 좋은 뜻을 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다 연구를 해보면 너무너무 재밌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T세포에 있는 이런 구조를 수용체라고 그러는데, 예, 이거를 PD, 뭐, 이거 여러분 왜 필요 없어요? PD1이라는 수용체인데, 이 수용체는 뭐 하느냐면, 정상세포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수용체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세포, 뇌세포를 만나면, T세포는 뇌세포, 내 자신의 세포가 아니라면 죽여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다고. 그래서 모든 내 자신의 세포들은 T세포한테, 이거 내 세포 맞습니다 하면 T세포가 안 죽여.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안 죽여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T세포가 정상세포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병. 요런 병을 자가면역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T세포는 내 몸 안의 상황이 어떤 환경이냐, 어떤 상황이냐 따라서 안 해야 될지 또 뭐요? 하고 해야 될지 또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 그게 다 뭐예요? 유전자들은 T세포 유전자 또는 암세포 유전자들도 내가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자, 이제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정상세포가 만나면 여기에 자기 신분증을 제출하면서 나는 정상입니다. 그러면 T세포는 수고해. 그러고 지나가. 간대. 암세포를 이제 만나서 신분증, 넌 누구야? 그래서 이 T세포가 정상세포를 만나서 신분증을 딱 검사해보고, 그러면 이 T세포는 안 죽인단 말이에요. 정상세포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자기가 정상세포라고 하는 신분증을 T세포한테 제출해. 그건 왜 그러냐면, 암세포도 옛날에는 정상세포였잖아요. 그치, 그걸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걸 사용하는 거. 그러면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암 환자들의 T세포는 그냥 속아버려. 너는 정상이구나. 그래서 안 죽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의 암세포는 가짜 신분증, 자기는 정상이 아닌데 옛날에 정상이었다가 지금 변질돼버렸잖아.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신분증을 T세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뭐 치는 거요? 사기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면역학자들이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막, 어지러워 죽겠어. 어떤 정확한 원칙이 없고, 막, 사람마다, 암 환자마다, 그 T세포와, 그 암세포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막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이 암이라는 병이 이렇게 이제 복잡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복잡한 것이다. 왜 복잡해져? 내 마음이 복잡한 대로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내 마음, 내 내면을 깨끗하게 뭐요? 정리를 해야 돼. 아시겠죠? 이게 속이 복잡하면 이게 암세포와 T세포의 관계도 내 마음의 복잡성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이 어떤 진리가 들어가면 단순하게 어떻게 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후닥닥 나버려. 사실. 근데 이제 복잡한 사람들 있잖아요. 강의실에서는 알아들었는데, 방구석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본다. 그럼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강의를 지금 18, 19시간 하지만, 알고 보면 첫 강의부터 끝 강의까지 다 같은 강의라고. 그렇잖아. 같은 원칙을 계속 다른 국면으로, 다른 각도에서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하잖아요. 왜? 여러분의 그 확신을 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결국 암에 이기는 길은 뭐예요? Trust, 신뢰. 맞아, 이거. 이걸로서 이제 승부가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결국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식하고 생식하고 막 이러면 낫습니다. 그 방법 하면 낫지만은 오래가 안 가. 안 가. 이제 똑같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먹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니까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결국은 생기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가짜 신분증을 어떻게 내민다. 그러면 암세포가 가짜 신분증을 내밀어 가지고 T세포가 자기를 죽이는 것을 이제 피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암세포는 이 T세포들은 내가 속여 먹을 수 어떻게 사기쳐도 넘어갈 수 있는 세포다, T세포다라고 생각하게. 자, 암세포 쪽에서 T세포를 볼 때 이 사람의 T세포는 어리버리해. 그러니까 T세포들이 확실한 어떤 행동 지침이 없고, 왜? 그것은 주인이 막 오늘 술 먹었다가, 내일은 또 뭐요? 뭐 건강식 한다, 캐사타가. 이렇게 되면 T세포는 속에서 이 주인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어리버리해져. 그러면 암세포가 눈치 빠른 암세포들이, 아하, 그러면 사기를 치자. 그래서 가짜 신분증을 딱 갖다 대면 아니나 다를까 통과 이런다고. 그래서 마음을 생각을 어떻게 바로 잡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자꾸 흔들리시는 분들은 자꾸만 불안하다고. 불안하니까 이게 방향 설정이 완전히 안 돼. 그러면 T세포, 암세포들도 속에서 아직은 이 사람 불안해. 아직은 나는 T세포를 속여 먹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참 묘하죠. 또 이제 다른 경우가 있어. 그건 뭐냐면 세상에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면 암세포 보고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나는 포기했어. 나는 포기했어. 왜? 주인이 자기를 자꾸 죽여. 그렇죠. 무슨 항암제라는 걸 먹더니, 자기, 항암제라는 걸 먹으면 자기 T세포가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 T세포 쪽에서는 뭐예요? 포기. 또, 그러니까 T세포가 포기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렇잖아도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그 속상해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암에 걸렸어. 그래서 어느 날 이상하게 덩어리가 만져져서 병원에 가니까 유방암 3기래. 그러면 여자가 무슨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여자가 낳고 싶을까, 안 낳고 싶을까? 낳으면 뭐 하냐? 남편은 계속 바람 필 텐데. 이래서 포기하는 경우. 아, 죽어버리자. 그 다음에, 죽어버리자 보다 이제 더 심한 마음은 뭐냐면, 내가 그냥 후닥닥 빨리 죽어가지고,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이것들 있는데 가가지고, 그런 복수심에 불타게. 그래서 하여튼 간에 상대방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내 마음에 내가 복수심 같은 것을 품지 말라, 이 말이야. 하여튼 간에 이 사랑이 중요하다. 용서가 중요하고 포용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빨리 죽어야 돼. 빨리 귀신이 돼야지.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환자들은요, 우리 의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유방암 1기야, 1기. 1기가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얘기 안 하고 가만 놔둬도 어떻게? 한 3년은 충분히 살아. 그런데 충분히 그걸 모르고 그냥 있으면 3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3개월 만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암이 쑥쑥쑥쑥 자라가죠. 왜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 T세포가 암세포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 죽여줘. 그래. 그러면 암세포가, 예,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죽고 싶어 하시는데 도와드리죠. 이래서 합의를 보면 암세포 쪽에서 T세포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줘요. 그러면 T세포는 그걸 받아들여요. 이제 그런 물질을, 죽여달라는 물질은 B7이었죠. 그러나, 이제 암세포 쪽에서 T세포 쪽에서, 이제 나는 죽고 싶다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 이 B7이 아닌 B7H1, 이거 저도 외운다고 아주 힘들었어. 여러분,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면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암세포 쪽에서 이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T세포에게 접수시키면 T세포들은 완전 무력화돼. 이런 암세포와 T세포 사이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신비롭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뜻이야. 그 뜻은 뭐예요? 영이야. 성령이냐? 악령이냐. 결국 그 선택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판가름이 난다 이거죠. 아, 엄숙한 얘기야 이거. 옛날에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 3세대는 면역 항암제가 나왔어. 그 이 면역 항암제가 나왔을 때 드디어 여러분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그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면역 항암제가 등장했을 때 노벨상을 줬어요. 이제는 그래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암을 이길 수 있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면역 항암제 힘 못 쓰고 있어. 왜 힘 못 쓰고 못 쓰게?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암세포와 면역세포 간의 관계는 이렇게 미묘하기 때문에 면역을 강화시키는 약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면역 항암제가 들어가도 내 마음속에서 뭐예요? 해결이 정리가 안 되면 면역 항암제도 힘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 힘을 못 쓰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자꾸 아전인수 같은데 결국은 뉴스타트밖에는 없다 이 말이야. 생기밖에는 없다 이거죠. 예, 네. 생기밖에는 없어. 그래서 생기를 받아서 그 무조건적 사랑, 그 말씀의 그 생명의 진리, 그 진리에 내 마음을 탁 맞추어 가자는 얘기야. 그렇죠. 그럴 때 나는 더 행복해지고, 그렇죠? 그 생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유전자를 켜주고 하면 그제서야, 그렇죠? 이런 복잡하고 얽히고 슬킨 이런 문제들은 다 정리가 될 것이고, 오로지 생기만으로 유전자가 회복되면서 치유될 수 있다! 하는 결과가 나오죠. 네.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4세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